안녕하세요. 에디디디디디디디 김입니다. 저 오늘 좀 오픈 영상이 좀 요란한데요. 오늘 참 해드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오프닝은 기분이 좋아서 날아가는 저의 남편의 기분을 대신 표현해드린 거고요.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저희 남편의 기변 영상입니다. 이 자전거는 이제 한 5년 동안 저희 방 매니저님께서 타고 있던 자전거인데요. 포커스 이자르코 레이스고 울테 기계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TT 자전거와 캐년 로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고민이 너무 많으셔서 이 새 자전거를 고르는 데만 해도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거의 한 2, 3년 만에 자전거를 골라서 오늘 조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기계식 자전거를 이제 저버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전거 프레임을 많이 고민했어요. 또 저희가 서벨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벨로의 S5 에어로 자전거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저희가 철인삼종을 하다 보니 TT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TT의 PX3 레이즈 프레임을 지금 TT로 조립을 하려고 드래곤볼 중입니다. 여기다가는 듀라에이스 이제 12단 시마노 구동계를 달 건데요. 아직 그 듀라가 드래곤볼이 완성이 안 돼서 얘는 지금 조립 대기 중이고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자전거 BMC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포커스 서벨로 타다가 왜 BMC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BMC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의 드림입니다. 그 자전거 입문했을 때 그 비싸서 못 산다는 이 BMC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엄청 많이 기다렸었는데 54 사이즈 레드 컬러가 이렇게 번쩍 떠가지고 바로 그냥 재고를 쓰러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남편이 선택한 자전거는 BMC 팀머신 SLR01번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으로 조립을 할 거고요. 또 며칠 전에 대만에 자전거 쇼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새롭게 출시된 바로 스램 포스 신형이 나왔어요. 이게 참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프레임도 바로 재고가 있었고 갑자기 또 신형 포스가 출시돼서 구동계를 구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이렇게 조립을 한다면 국내 최초 신형 포스 조립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구동계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되게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되게 핫한 마빅 코스믹 45 사이즈의 휠셋을 준비를 했습니다. 휠이 되게 빈 상자 같아요.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원래 한 240만 원 정도 하는 휠이었는데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단돈 149만 원에 네, 이 휠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이제 이번에 조립 컨셉은 가성비래요. 근데 가성비인데 휠만 가성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프레임은 700만원 정도 하는 BMC 팀머신을 골랐고 이제 신형 포스도 한 300만원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동계 프레임 휠을 가지고 잠시 림닥터님께서 조립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궁금했던 이제 신형 포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립을 하면서 또 살펴볼 거고요. 전 가장 궁금한 건 프레임 컬러죠. 프레임 컬러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레드 컬러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핸들바가 들어있고요. 짜자잔. 와, 정말 영롱한 레드 컬러의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완전 너무 너무 좀 야한가요? 너무 강렬한가요? 저희 남편은 멋있는 자전거가 타고 싶대요. 그래서 아주 강렬한 레드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안쪽에 작업실을 들어가서 한번 오늘 이 BMC 팀머신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슝! 먼저 빼서 뭘 확인해야 돼요? 이제 뭐 그게 다친 데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다친 데 없는지 확인. 소중한 아이. 수술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오 마이 갓. 뭔데요? 잡아봐. 아니 여기 잡아. 여기 여기 잡고 지금 핸들판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핸들판이 작아서 좀 좁긴 좁다 했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갑자기 4-4-4-3 아 딱 꽉 차네. 원래 그래 좀 올라운드는 딱 맞게 타는 거 아닌가? 알았어요. 예, 가는 거예요. 예. 일단 해봅시다. 네. 여기서 이제 네. 저거를 재 갖고 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이게 잘랐나요 우리가? 그냥 원래 이랬죠. 원래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받은 거죠. 네. 안 돼 이름은 내가 훨씬 높아야 돼. 이거. 맞아. 그래서 이게 못 올려서. 맞아. 기억난다. 그러면 훨씬 올려야 돼, 훨씬. 예, 알겠습니다. 다 너무 돼. 와, 박스가 되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엄청 각지게 포장이 되어 있어. 우와, 포장이 진짜 끝내주네. 신형 코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물 영접입니다. 요거는 충전이니까 잘 챙기세요. 네. 사골짜리 하나씩 사야 돼요. 필요 없어. 배터리가 다 이렇게 다 개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기 나도 실물은 안 봤어. 실물은 안 봤는데. 난 봤어, 4인짜리. 네. 아, 봤어요? 응. 어디서 봤어, 그거를?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응, 대만 쇼 어떤 사람들이. 돈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하. 거의, 이제 알았어. 거의, 거의 기존 레드야. 어, 기존 레드. 레드인데, 이제 이것만, 카본이 아니고 알로이로 했고 이쪽은 또 카본이네. 아 잠깐만 카본이네. 원래 카본 와. 아니에요? 아 카본 아니에요 원래. 좀 가벼워졌대요. 응. 100g 전체로 100g 가벼워. 100g 갑죠. 좋아 됐고. 신형 코스의 장점 특징. 이거 그냥 레드네 레드. 어 그냥 레드다. 레드인데 그냥 레드. 가격이 싸진 레드. 응. 레드인데. 코스인데 레드다. 네 이제 레드 신형 레드가 나오면 또 좀 달라지겠죠. 신형 레드도 더 가벼워지겠지. 모다도 달라졌어요 확실히. 모다 소리가 달라졌어. 모다도 달라졌어. 모다도 달라졌고 내가 들어도 알 정도야. 원래 찡 이런 소리 나는데 좀 더 그랬지. 약간 좀 기계적인 소리인데 좀 더 부드러워졌어. 소리가 뭐
많이 달라졌네. 그리고 이게 달라졌대요. 저 디자인 크랭크 암에 요거 디자인. 근데 요거는 구형이에요. 아 구형이야? 그리고 이게 네. 달라졌네요. 그렇네. 이게 달라졌네요. 아. 그 전에는 저렇게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거를 아예 티슈에 맞게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툴로 이건 저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이건 예 제가 필요한 거니까요. 예. 공구로 쓸게요. 아, 그럼 이거 우리는 왜 이거 디자인이 안 바뀌었어? 자, 왜 안 바뀌었냐 이거 제가 이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왜 안 저게 바뀌었어요? 오리지널이에요. 뭐가요? 뭐가... 이게 신형입니다. 뭔데? 예, 이게 이제 미터를 단.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하자면 긴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구형이고 이건 신형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요 크랭크암만 따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왜? 뭐 그건 이제 뭐 재고가 없나? 회사 사정에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여기 재고가 많고 그런 여러 이유에 있어서 크랭크를 따로 판매를 안 들고 왔대요. 그래서 판매를 하지 않고 얘를 통으로 구형 거를 사야 요걸 빼서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요걸 사야 되죠. 그래서 뭐 사고 요걸 서브로 쓰면 되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신형 이제 크랭크 암이 들어있는 세트로는 사실 비싸요. 이렇게 사나 이 세트로 사나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 요걸 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구형을 산 거야? 구형을 사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럼 요 크랭크 암만 구형인 거야? 암만. 네. 암은 똑같은데 이제 요기 다른 거지. 그렇죠. 암을 따로 판매를 안 하니까 여기서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신형에는 원래 이 암에 이 로고가 작고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는데 이 암을 떼서 요 체인링에다가 붙여서 얘도 거의 뭐 크랭크 암으로 만든 전에 레드네요. 레드. 네. 대략적인 신형 포스의 이제 총평은 스램 레드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국내에는 신형 포스 요 암 디자인이 옛날 구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이유는 이제 요즘 너무 그렇지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뭘? 수입사에서 재고가 많아서 뭐 하면 어때요? 신형 포스 암을 수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재고가 없대요. 디자인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이 다 새로운 걸 찾겠죠. 저도 사업자로서 판매자로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니까 뭔가 그래도 신형 포스면 좀 디자인이 조금 신형이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자 일단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선이 없으니 진짜 간편하네. 이 아이를 절단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긴장감이 돕니다. 멸망이라잖아요. 멸망 잘못하면 여기 잡으세요. 아니 허리 세우세요. 뭐 전보다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매뉴얼 상에 보면 1mm를 내리라고 했으니 때 제일 살 떨려. 와인 오프너 넣는 것 같아. 됐다. 됐어. 깔끔.
여름이 박아 넣었습니다. 아주 그렇지. 이거는 근데 그것만 되는지 보는 거예요. 높이를. 그렇지. 이제. 예, 됐습니다. 커팅 잘 됐고요. 아, 할 때마다 떨려. 선 긴 게 리어고. 레바는 일단 평을 좀 해드리면요. 아, 레바가 슬림해졌대. 네, 그리고 뭐, 저기, 예, 후드다? 네. 후드 쪽이 훨씬 더 예전보다, 근데 그, 좀, 여성보다 남성에 좀, 남성스럽게 좀 나왔네요. 약간, 시마노는 좀 여성스럽다고 봐야 되는데, 얘는 역시, 강렬한 예, 좀 느낌이야. 각을 딱 줘서. 원래, 이, 요, 디자인처럼, 네. 요 로고가, 여기에도 원래 있어, 똑같이. 신형이. 아, 디자인이. 그러네. 예. 바뀌었는데. 예, 그러네. 이 옆구형입니다. 아쉬워요. 아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형 애들은 굉장히 이 표면에 도색이 굉장히 두껍게 돼 있네요. 왜냐면 조금 이제 오염되고 막 그러면 그전 거는 막 칠이 약해서 막 칠이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얘네 건 이번에는 아주 내구성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외관적으로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간혹 이거를 낄 때 여기다가 끼는 무슨 고무 같은 게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꼽아져 있으니까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프레임에 있는 구멍으로 테이블 넣어서 대박이다. 그냥 쑥 들어가요? 아 그냥 이런 네. 얘는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가이드를 그냥 써줬는데? 대,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나와버리는데? 그냥 일자로 쭉 가면 아니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여기에만 해놓고 여기는 여기 나도 여기가 좀 알 것 같아. 여기도 나오면 되잖아. 넣었다. 응, 나왔어. 쉽게 나와. 와. 엄청 많이 나왔네. 역시 BMC구만. 그냥 강제로 딱 당기다가 그럼 호재 꺾여요. 꺾여서 살짝 해놓고 다시 정상화 됩니다. 세 번이니까 부담스럽다. 깨끗하게. 나는 그래 나도 그런 마음. 나는 지금 조립하면서 피가 마를. 이게 한 땀 한 땀 이 나사 돌리면서 이 조립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아까 건 뒤에 거 이거. 아 역시. 앞에 거 그냥 나오네. 그러니까 이건 가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건 정말 돈의 차이입니다. 비싼 애들. 비싼 이런 어떤 서비스적인 미케닉적인 서비스 파트가 잘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이걸 해야 돼요. 했고요. 핸들바랑 메이크 케이블도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바 돌릴 때 부드럽게, 매끈하게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가야 잘 조립된 겁니다. 손으로 만지면 일단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여기 안에도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리스를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이 하지 마세요. 리어 휠은 다 장착이 됐고요. 이제 또 앞에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어떤 걸로 하신다 그랬죠? 빅토리아 코르사. 락링은 그럼 두 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앞뒤. 서벨로 완차 조립할 때는 이 락링이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따로 조립을 하다 보니 락링이 따로 들어있진 않아요. 진짜 저것만 세라믹으로 진짜 한다는 고민 많이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잘 있습니다. R. Left, right. 네. 방향을 잘 보시고 모양을 보면 조금 뭐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방향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비비를 쓰면 이제 얘네 파트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잘 봐서. 되게 말이 많습니다. 뭘 발라라, 바르지 말아라, 뭘 발라. 근데 저는 깨끗이 닦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예. 참고로 정말 비싼 툴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저만의 어떤 팁인데요. 이런 형태의 크랭크 장착할 때는 한번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면서 물리는 형태예요. 자리를 잡아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쓰지만 이건 정말 약간 꿀팁입니다. 정비하신 분들한테. 처음에 토크값을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한번 끌어주세요. 이거를 다시 꽉 잠갔다. 네, 잠갔다가 다시 끌어주시고 다시 락을 시키면서 그 두 번째 때 토크를 딱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안착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오랜 경험 속에 이 정도 당기고 나면 이제 얘가 아마 54뉴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크 값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게 54라고 하면 그 54 다 잠그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 50 정도만 잠가도 돼요. 그럼 맥스 값이에요. 딱 된 겁니다. 아주 안착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트램은 요 뒤에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마빅 휠도 저 노란 티가 되게 이쁘다. 마빅. 완전 반짝반짝해. 새 거야, 스프라켓이. 아, 페달은 뭘 다실 건가요? 어떤 걸 추천합니까? 페달이요? 네. 10만원이지 뭐 저거 뭐야 저거 있으니까 신발에 10만원 달려있으니까 우테인지 듀란지. 아 여기는 자, 이제. 듀란지 이제 그 코스니까 우테지 아니야? 그런가? 거기까지 네. 가성비인가? 아. 페어링? 페어링 원래 이 목표는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로 가야죠. 울테인가요? 울테, 상청. 울테랑 듀라랑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나요? 몇십 그램 차이 나지 않을까? 바이든 이거 맞아? 맞아요. 야, 이거 좀 둥그라서. 한 정도 붙었어.
아, 역시 행어가 잘 있네요. 깊게 고정하고 여기 휘를 타니까 왁구가 나온다. 아, 왁구가 나와 얘가. 프로펠러 조립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새 체인은 그 방청류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자체에서 만들진 않죠. 근데 예. 앞도 뒤도 다 해야 되니까 예.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이번에 앞바퀴는 아, 앞변속기는 거의 뭐 싹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땅 조립을 마쳤고, 자, 아직 타이어 선택을 못해서 타이어는 좀 이렇게 컬러 있는 걸로 고르신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타이어를 놔두고 일단 휠만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프레임 컬러가 되게 강렬한 레드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냥 입에 귀에 걸렸습니다. 아, 궁금해 죽겠어요. 아, 근데 되게 이 자전거를 고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조립을 하고 나니 진짜 저희 남편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냥 딱 봐도 너무 튼튼해 보입니다. 네, BMC의 강렬한 레드 그리고 이 탑튜브의 약간 블랙으로 된 그라데이션과 레드의 컬러가 아주 조화가 잘 되고요. 아, 블랙과 레드여서 자전거 저지를 올 블랙이나 갇혀 입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포스 처음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요. 진짜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건 이 크랭크 암. 네, 새로 이제 쓰는 이 포스 이제 로고 요 디자인이 원래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프리즘으로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아마 이제 포스 이제 SRAM 포스 신형이 많이 팔리고 나면 추후에 신형으로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일단 요 크랭크의 무게가 100g 정도 가벼워져서 좀 더 가벼워져서 변속도 좀 괜찮아졌고요. 또한 여기 후드가 얄쌍하고 기존보다 되게 기존에 되게 투박했는데 이제 그립감도 좋게 날씬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약간 시마노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아직은 시마노보단 조금 뭉툭하지만 기존의 포스보다는 슬림해졌습니다. 네, 그런 차이고요. 핸들바가 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 벌리고 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되는 공격적인 느낌이어서 컬러가 이쁩니다. 일단 에어로 핸들바긴 한데 스템하고 일체형이고요. 그렇게 막 네모나지 않고 완전 두껍지 않아서 과연 이제 핸들바에 걸 수 있는 마운트가 다양할지 앞으로 이제 속도계도 거치를 해야 되고 밑에 블랙박스 고스트 XL도 달아야 되고 또 전조등이나 이것저것
핸드폰 거치대 달고 싶다고 하셨죠? 여기에 다실 거예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달진 않고 일단 속도계하고 블랙박스 정도만 거치하는 걸로 아마 세팅을 해볼 거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바테잎도 멋지게 컬러 선택해서 갈 예정입니다. 안장은 피지게 이름 뭐죠? 아르고 어댑티브. 아르고 알원. 아르고 어댑티브 알원인데 저도 그렇고 제 로드랑 TT는 못하죠. 제 로드에 그리고 키커바이크에 장착을 하고 있었고 기존에 남편이 타던 포커스에도 이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타면 뭐 엉덩이에 막 벌집이 생긴다고 좀 부담스러워 하실 때 있는데 저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 남편도 만족하고 있고요. 편안함과 퍼포먼스를 둘 다 갖춘 아주 최적의 로드형 안장입니다. 아 그리고 휠도 아주 가성비 좋게 이 BMC와 잘 어울립니다. 빨리 타이어를 달아서 잘 굴러가게 굴려줘야겠어요. 자, 비록 제 자전거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BMC 피팅을 마쳤고요. 추후에 이제 디테일 피팅이나 또 타이어도 장착하고 바테이도 감아보고 좀 더 이쁜 BMC로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소벨로만 조립을 했는데 이번에 BMC를 조립하면서 되게 자전거를 좀 더 애착이 생기고 좀 더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또 BMC 타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소벨로를 타고 남편은 BMC를 타고 네, 함께 달려볼게요. 안녕. 자, 지난 시간에 이제 BMC 팀머신 SLR01 조립을 했었는데요. 일단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묶인 상태로 있었고 이제 바테잎 터택을 못해서 지금 바테잎을 감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슬램포스 신형 이 크랭크암 디자인이 매우 아쉬웠는데 제가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짜자잔 신형 디자인의 크랭크암 구했습니다. 자, 새롭게 달라진 슬램포스 크랭크암의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립하는 내내 계속 아쉬움이 남아서 결국에는 이 크랭크암으로 오늘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랭크암 교체와 바테잎도 감고 새 타이어도 갈아보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저희 경 매니저님께서 이 컬러 있는 타이어를 원하셔서 빅토리아 코르사의 그라피니 2.0 타이어를 구했는데요. 이 베이지색 컬러가 있어서 아마 장착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장착을 해보고 또 바테잎은 컬러를 화이트와 블랙인데 또 너무 블랙으로 하기 밋밋해서 펄감이 있는 약간 레드가 돋보이는 펄감이 있는 바테잎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 감고 나서 오늘 완성을 하고 이제 내일 또 라이딩을 가고 싶다고 하시니 빨리 완성차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크랭크암을 빼고 크랭크암 빼려면 다시 체인을 풀고 이게 신형 체인이 지금 크랭크 239 239 이거 무거워지는데? 뭐야? 응? 30g 차이. 아, 260. 265. 30g 차이네. 자, 그럼 여기다 이걸 붙여야 되죠? 잠깐 저 무게도 한번 비교해. 아, 이거 봐야지. 이거 두 무게요? 네. 얘네들 차이는 없을 것 같아. 199.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 아니야, 방향을 반대로 놔서 그런 것 같은데. 2g 가벼워요? 응.
나중에 이렇게 조립했으면 나중에 내가 김 대표님한테 아 박 대표님한테 이럴라 그랬어. 이건 신형이요 구형이요? 신구형이요?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찾으면 이대로 줄 사람이나 아니면 이대로 줄 사람 어쨌든 같은 가격으로 줘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이걸 구형을 아니 근데 워낙 요건 쓰는 사람이 많아서요. 보풍으로 갖고 있어도 돼요. 크랭크 이거 하나 맞춘다고 크랭크 좀 두 개나 사가지고 김 대표님은 새로운 디자인의 크랭크 암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신형 포스를 완성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진작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뺐다 꼈다 하는 번거로움을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 아닌가? 하, 끝이 보인다.